퇴근 시간 미국 뉴욕 지하철 안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8번째인데 군 병력까지 투입하면서 지하철 범죄를 막겠다던 뉴욕시의 치안 정책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흑인 남성이 앉아있는 승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승객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사람의 말다툼은 육탄전으로 이어집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습니다. 남성은 급기야 벗어둔 옷을 뒤지더니 권총을 뽑아들고 이내 지하철 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Let me out! Let me out! 총성이 연달아 울리자 혼비백산이 된 승객들은 황급히 열차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뉴욕 현지 시간 14일 퇴근길 열차 안에서 시민 간 말다툼이 총격전으로 번졌습니다. 위협을 당했던 승객은 총을 오히려 빼앗아 쐈고 총주인인 흑인 남성이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is 36-year-old male was described by multiple witnesses as being aggressive and provocative towards the 32-year-old that just got on. 검찰은 총을 쏜 승객에 대해 정당 방위로 인정하고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올 들어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지난 한 해 건수와 맞먹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범죄를 막겠다며 주 방위군 1,000명을 배치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발생한 겁니다. 결국 가방 수색 등 인권 침해 논란만 키울 뿐 범죄 예방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